한화생명 2021 WK리그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16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골입니다. 저도 반 90분 동안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창녕 WFC 최예슬 골키퍼 김진희, 윤선영, 신나영, 송지윤, 위재은, 박찬휘, 신현우, 최진아, 기류나나세, 김지은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민정 골키퍼, 김도현, 홍혜지, 김나래, 김혜리, 임선주, 장슬기, 이민아, 박희영, 손화연, 최유정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주심일설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창녕 WFC, 화면 오른쪽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혜리 오픈 크로스 찬스 올려줍니다. 헤더! 그러나 바깥쪽으로 흘렀고 세컵을 아직 살아있어요. 자,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팅! 골! 막아냅니다. 자, 지금 벼락 같은 이민아의 슈팅. 최예슬이 오, 정말 멋지게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손아의 터치 좋았고요. 자, 원투패스 좋아요. 잘 흐르고 있습니다. 이민아. 이민아 슈팅! 지금은 정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민아 선수의 슈팅이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경기 인천의 슈팅을 계속해서 도맡고 있습니다. 김나래 띄워줍니다. 앞쪽에 이민아, 그러나 중앙에서 잘 끊어냈습니다. 윤선영, 장슬기가 빼준 공. 자, 열립니다. 그러나 슈팅이 원바운드 되면서 그대로 최유슬 골키퍼가 약간 더듬긴 했습니다만,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많은 득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골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 이 후반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창녕입니다. 결국 오른쪽 김혜리. 중앙 받습니다. 박희영. 다시 최유정. 아, 복잡한데 올려줍니다. 고! 자, 이거를 손아연 선수가 발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도 김진희. 일단 뒤로 오른 건 최유정. 바로 갑니다. 헤더! 골대! 다시 세컨볼! 장슬기 띄워주는데 아, 높게 떴습니다. 아, 인천에게 행운이 따르지 않네요.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아, 손아연 선수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죠. 깨내줬는데 지켜냈습니다. 손아연. 이영주. 자, 공간 많아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열립니다. 그러나 최예슬 선방 세컨볼 막아냅니다. 아직 있어요. 김혜리. 자, 최진아 끊어냈습니다. 오, 자, 지금도 최예슬 믿을 수 없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고요. 김단비. 이영주. 김혜리. 안쪽 바로 뿌려줍니다. 최유리 살짝 빼줬고 열립니다. 이민아, 이민아 컷백. 이 공이 어디로 가나요? 슛 막아냅니다. 세컨볼. 하지만 그 전에 네, 옵사이드 반칙. 그러나 이번에도 최예슬. 오늘 최예슬 뭔가요?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벽의 위치를 또 세밀하게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유정이죠. 때립니다. 막아냈어요. 세컨볼. 자, 이거 어디 가요? 돌면서 슛. 아직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슈팅. 또 골대. 자, 이게 뭔가요? 오늘 인천 골대 몇 번 맞추나요? 야, 선수들의 슈팅. 오늘 최예슬 스페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붙여줍니다. 장세기 빼서 최유리 빠르거든요. 최유리, 그러나 최예슬 이번에도 막아냈고 오늘 최예슬 스페셜. 2021년 8월 23일 최예슬 스페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혜리. 자, 붙여줬는데 최유리 비어있어요. 최유리 찬스 붙여줬고 헤더! 최예슬 또 막았어요. 아, 오늘 최예슬 계속 막아냅니다. 장면도 대부분 세트플레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붙여줬습니다. 열려요. 헤더! 골!
신난다 최우리 스콜테어. 아 결국에 만들어내네요. 아, 지금도 제가 세트플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최유정의 멋진 어시스트 완벽한 최우리의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후반 38분 경기가 10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인천현대제철이 앞서 나갑니다. 한 골 싸움의 경기입니다. 나나세 자 지금 잘 봤어요. 최진아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김혜리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최진아 자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잘 김혜리 들어오는 이민아에게 이민아 계속 갑니다. 이민아 그러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민아 선수가 최근에 대한민국의 레전드 이천수 선수에게 또 슈팅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사실 만약에 스코어가 0대0이었다면 저는 최예슬 골키퍼를 MVP를 주고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다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교체에 들어온 최유리의 깔끔한 마무리